궁금하기 때문에 난 내 얼굴을 한번 일단 보겠어. 아, 주인공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지, 어떻게 생겼길래 이 족장이라는 존재를 아무도 따르려 하지 않는지, 제가 지금부터 저희 베어 그릴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적응 비행을 해야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유턴을 해서 적응 비행을 하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적응 비행이 안 되네. 확인을 할 수가 없게 해놨네 게임이. 더 이상 적응 비행이 안 됩니다. 머리가 보이지도 않고요.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렇다면 제가 절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절벽이 있으려나. 자, 제 유튜브 영상에 얼굴이 나왔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입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형. 아이, 하필이면 여기에 곰이 있네. 그것도 동굴곰인 것 같은데. 자, 저희 야식이한테 맡기고 저는 제 얼굴을 봅시다. 자,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유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야? 이쪽이다. 여기 위일 텐데. 예, 여기구나. 여기 있어. 여기다. 아! 이런 미친. 가만있어. 아니 근데 왜 뒤돌아있지? 일부러 뒤를 돌아. 이거 봐, 지금도 뒤돌아있어.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옆모습만이라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정말 미치겠네. 궁금해서. 나란 자식은 도... 잠깐만, 저기 나야? 이게 설마 나야? 약간 뮬란에 나오는 남자 뮬란처럼 생겼네. 자세히 또 얼굴이 안 보여요. 비스거리야. 아니 미친. 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날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날리면 반대쪽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아, 여전히 얼굴을 가리고 있다. 나쁜 자식. 중요한 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해도 선명하지가 않다는 거야.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났어요. 물가로 가서 제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 이 방법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근처에 매머드도 있고 물가가 있을 거예요. 아쉽게도 물가가, 아 여기 있네. 가봅시다. 저는 아무래도 얼굴이 없는 것 같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얼굴이 나오지가 않아. 이런 허접한 자식도 얼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지형을 볼 수가 없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네. 한번 저런 데서 해봅시다. 약간 좀 여기를 올라갈 수만 있다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돌은 또 안 올라가. 좋았어요. 조금만 더. 넌 할 수 있어. 좋았어요. 여기라면 얼굴이 보여줄 거야. 여기라면 충분히 얼굴이 보여줄 거야. 됐어. 또 등을 돌. 완벽합니다. 완벽해. 잘생긴 것 같은데. 완벽하게 선명하진 않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 자,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해 봅시다. 저기 바로 저의 얼굴입니다. 자, 올빼미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차라리 몸에 박아버리도록 하죠. 더욱더 길게 볼 거 없어요. 인상이라는 건 사람이 원래 사람의 인상을 파악할 때는 0.03초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잘생긴 것 같은데, 매우 잘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수그리고 있어서 정확히 아주 인상이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두상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감속을 합시다. 자, 얼굴이 보일 거예요.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완벽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 훨씬 잘생겼는데. 자, 이 감속이란 기능을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자, 확실히 내려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저 정도 얼굴이면 사실 약간 원주민의 얼굴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저런 얼굴을 저렇게 안 보여주려 했는지. 위험해. 수염도 좀 있고. 보니까 눈 위쪽에 뭔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페인트 칠해놨어요. 양쪽에 뭐 얼굴에 상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머리 느낌까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잘생겼어요. 조금 더 저공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완벽해요. 완벽하게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굉장한 포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긴 족장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됐어요. 이 정도면 얼굴 다 봤습니다. 제가 봤던 이 부족장 중에, 아니 그냥 여기 있는 모든 부족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뭔가 추성훈 그런 느낌보다는 페르시아 왕자 같은 느낌 받았는데 나는. 자, 그럼 이쪽으로 빠른 이동을 하겠습니다. 약간 반지의 제왕에도 나올 만한 묵직한 그런 얼굴. 원래 다시 반지의 제왕 배경도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법만 부리면 완벽한 파크라이 2가 나올 수 있어요. 일로 나갑시다.
젤로 나가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바로 앞에 매머드가 있더가니까 그 말을 믿어보겠어요. 뭐야? 뭔 소리야? 원숭이 무슨 멱 따는 소리가 났는데? 뭔 소리지? 가만 있어봐. 아니, 널 타야 돼. 자, 아니. 밥을 더 먹여야 되나? 아, 됐네. 자, 매머드가 여기 바로 앞에 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믿어보겠어요. 낚시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좌회전. 잠깐만, 늑대 부부가 있어요. 매머드는 이 근처에 절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제가 또 시청장이 낚였네요. 자, 그래서 아까 매머드를 데리고 온다고 여기까지 제가 매머드를 데리고 온다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계속 가봅시다. 어? 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머드가 저희 앞에 있네요. 이질라족 본토가 여기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매머드를 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매머드를 가지고 오라니 당연히 여기 매머드가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해서 여기서부터 룰루랄라 산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늑대를 넘어서 들어와서 좁은 길목 들어와서 도착했는데 매머드가 앞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역시 유비소프트한테 쌍욕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매머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전혀 하지 못하죠, 사실. 자, 매머드를 탄 채로 문을 부수고 지나가십시오. 자, 돌격! 됐습니다. 이질라족 본토를 쳐들어가십시오. 이건 완벽한 진짜 매머드를 타고 부숴버리는, 이거 자맹으로 잡을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나이스. 오우. 훌륭해. 한번 기습으로 모두 다 제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하고. 자,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감소되면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또 세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수직으로 긁어줍시다. 자, 여긴데 일단 주변에 있는 놈들을 다 제거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정말 세네. 자, 거의 모든 적을 처치한 것 같아요. 불꺼 안돼 불타. 포로로 잡힌 왼자족과 대화하십시오. 됐어. 자, 함께 공격을 하자고 하는데 잠깐만. 매머드 도망가고 있어. 자, 이건 매머드를 계속 타야 돼. 여기서는 매머드가 진리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매머드가 여기서
육식동물이라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혼란 속에 빠졌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참 반성을 하셨다. 왜냐면 매머드가 육식동물이었다면 굶어죽고 아예 멸종했을 거예요. 왜냐면 매머드는 빠르지가 않아요. 야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냥하는데 부적절하죠.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더 강한 거죠. 매머드가 만약 육식동물이었다면 이 정도 속도와 공격력은 강하지만 하루하루 밥을 먹을 수는 없을 거야. 이 정도 등치 사냥을 해야 되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 코끼리다. 코끼리가 육식동물이면 얼마나 이 세상은 무서웠을까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매머드나 코끼리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 베어 그릴스가 아니라 베어 마문 그릴스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구출해야 될 인원 상당히 많아. 오른쪽을 먼저 갑시다. 잠깐만, 길이를 한번 계산해보죠. 자, 왼쪽은 두 명 있는데 이쪽이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네요. 어우, 수학마을. 자, 천천히 범해봅시다. 제가 왔다라는 걸 여기 알려야겠어요. 자, 제가 왔어요. 자, 나오세요. 민지 왔죠? 뿡! 민지 왔죠? 양뿌! 자, 동네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자식들은 제가 직접 떨어뜨려 버리지요. 됐어요. 자, 저기서 병사들이 오네. 여기서 원주민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 왼쪽에서도 있는데 그렇지, 잡아주고. 자, 화살 쏘는 자식도 제거해줍니다. 자, 이놈은 거시기를 다시는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저기서 들어오는 자식도 역시나 너도 함께 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지원병력이 오네.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지요. 자, 이번에는 화살을 쓰겠습니다. 창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히 6개 두 곳을 알을 깨버렸어요. 자, 살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녀석은 다시 내려오고. 이건 매머드에게 선물하도록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멍청합니다. 인류는 역시 지금 시기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몸을 써야 돼. 왜냐면 가면을 썼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는. 자, 지원병력을 불러야 될 때가 됐어요. 매머드가 할 일을 다 하고 쓰러졌습니다. 자, 저희 곰돌이 친구를 부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역시나 불놀이를 해야겠어요. 야! 야! 자, 같이 인육을 먹어보자. 후시가 모두 다 불태워버려, 익혀버려. 자, 이 위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간단해요. 오도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되죠. 자, 과연 자신의 신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는 여기서 두문불출할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는 나올 것인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렇게 신념을 저버린 자는 바로 이렇게 삭제를 해버려.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좀 구해보도록 합시다. 계십니까? 당신을 구출하러 왔어. 내가 당신의 족장이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나의 조직원들은 나를 무시한다고. 얘를 막아야겠어.
내가 반대 족장이너 기억을 해. 알았어? 뭐야, 뭐 엄청난 놈이 아니야? 어딜 강한 놈이 안 돼. 이렇게 강한 놈은 자, 제가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먹고 자, 바로 부렸죠. 이렇게 그렇지, 후식이가 치고 제가 마무리하는. 아, 이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엄마가 정하고 아빠가 사주는 치킨맛. 아자, 간접 PPL을 걔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굴 PPL을 해주고 있어. 어딜 나의 후식이를 감히 건드려 이 나쁜 자식. 됐어. 계속해서 먹이를 좀 봅시다. 요새 함군형도 이런 컨셉 하시나요? 지금도 하세요? 그 컨셉? 자, 제가 알기로 함군형은 베어그릴스가 된 건 사연이 있다 들었어요. 왜냐면 10시간 동안 넘게 한 데이터가 날라갔거든요. 사스가 유비. 꽈르파티 수 윈자. 다 수스 두기스다르비 슬라우드라. 자, 마지막 포를 구해줍시다. 저쪽 있네요. 정말 잔인한 자식들이야. 아마 이 포로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거예요. 포로 앞에 두고 이렇게 돼지를 익히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룻밤을 맨날 보냈겠지요. 그리고 언젠간 자신을 꺼내서 익혀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굉장한 두려움을 빠졌을 거야. 돼지고기가 익어가는 그 냄새가 이 포로한테 굉장히 무서운 공포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빠져나와. 문제 잘나 다프다. 삼사 다히스나수 바타리 담나시마스. 됐어. 자, 이제 모두 다 구출을 해냈어. 완료했습니다. 바타리 사원을 함께 공격하던 왼자족을 구출하십시오. 뭐야, 결국 하나 그대로 더 해야 되는구나. 아까 총 가는 게 세 곳이었는데 그 세 곳을 모두 다 가야 되겠네요. 어, 이 자식 좀 가는 놈이야. 넌 머리가 없지. 강하구나. 다음 왼자족을 구출하러 갑시다. 불은 안 태워도 됩니다. 잠깐만, 진짜 고민되네. 이 미니맵의 위치가 나오지는 않아서 너무 불편해요. 잠깐, 여기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갑시다. 와, 머리를 도시. 워낙에 등체 크기 때문에 녀석은 머리를 목덜미를 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무는 모션이 나와. 가정인 무시해. 정말 빠릅니다. 자, 이번엔 흙검치를 타고 싸워보도록 합시다. 저희 야식이도 밥을 먹여야겠어요. 굉장히 지금 인육 냄새 흥분했을 겁니다. 동물이란 건 자신이 먹었던 물고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
자신이 먹었던 식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 손에 길들여지면서 그 식량을 먹지 못하게 돼도 결국 적응하게 되는 사람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게 바로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돌고래 같은 경우엔 원래는 물고기를 씹어먹죠. 하지만 우리가 서울랜드라든지 에버랜드에 있는 돌고래들을 보면 전부 다 물고기를 씹어먹지 않고 삼켜먹죠. 혹은 자신이 고기를 먹었던 그런 동물들도 사람한테 길러진 다음부터는 과자만 먹고 사는 동물들도 있어요. 물고기들도 그렇습니다. 자, 외계는 이 정도로 인육맛을 먹였다면 이제 이 야식이는 인육만 먹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원래는 인육을 먹지 않았지만 제가 충분히 적응되게끔 많이 먹였으니까요. 죽여버리기. 잠깐만, 이러면 제사 진행이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나와. 여기서 나와야 돼. 자, 이제는 무리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불 끄고 강 공격을 난 풀 킨 상태에서 강 공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어딜 됐어. 오, 나이스. 정말 너무 많네. 그만 좀. 뭐야? 얘 뭐야? 얘 강한 놈이냐? 자, 아무래도 이동용으로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후식이를 결국 부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파워가 달라요. 내 집과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자, 호시기가 상당히 멀리 있어요. 지금 얘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얘를 처리할 때는 돌칼이 진리죠. 던져! 자, 돌칼 자체